족별로 나가 나와. 그러면 출식을 하면서 제가 기계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저것 올로 와. 니네가 주인공이라 니네가 주인공이야. 우리 학교 아이들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예를 들면 산에를 갔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늘로 가고 제가 해피 쪽으로 나와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혼자고 아이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중요하다 어쩌다 하면서 선생님 혼자 그늘에 서고 아이들을 자꾸 땡볕에 일으켜서 이렇게 하면서 오게 하는 게 아직도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데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출신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녀석들 얼굴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제가 이거 하면서 아이들에 관한 특징을 조금씩 얘기할 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고 그거를 가정에서 실천할 수만 있으면 분명히 원하는 대로 됩니다. 실천이 안 될 때 제가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강릉에 오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 더 세상이 변했어요. 강릉이 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없어져서 참 제가 부모님들 존재하기가 예전에는 부모님들을 같이 배워야 되지 아니 엄마 아빠는 게임하는데 아이는 공부해 이러면 그 아이가 게임이 더 좋구나 하는 걸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게임이 더 좋다는 건 확실히 압니다. 다만 공부를 해야 네가 잘 살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평생을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못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영어는 언어니까 못하는구나를 깨닫는데 수학, 물리, 화학, 사회 이런 거는 맨날 쓰지 않으니까 못 깨달을 뿐입니다. 다른 과목도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쓰던 단어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야 인마 이번에 틀렸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너 인마 거의 뭐 새로운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다 보면 야, 이 아이들에게 아주 책이라는 귀한 친구가 계속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노인정에 가서 바둑 한판 두고 커피 내기 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니 행복하다니 이런 얘기가 얼마나 그 클래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꾸려면 클래스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클래스를 전체가 바꿔야 되는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 자연스럽게 하고 얘네들 다 뭔가 자연스럽게 하듯이 한국 다 똑같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배워서 해야 됩니다. 3주 되었지만 3주라는 시간이 여러분 얘들이 하루 보내는 게 여러분이 만약 옆에서 얘네들 같이 따라했다면 하루를 못 따라하십니다. 어린애들 3살짜리 일어날 때 계속 뛰고 엄마 엄마 하고 계속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1시간 정도 따라하시면 아마 온몸에 그죠? 온몸에 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그런데 우리가 방학 프로그램이나 특강이라 가면 오히려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는 편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 생각이 만약에 굳어지면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찾아왔을 때 얘기했는데 놀고 싶죠? 편하게 쉬고 싶죠? 일 안 하고 싶죠?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러니까는 종교에서
천당을 묘사할 때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두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일하기 싫고 이런 사람이 천당을 갈까요? 사람들이 그 질문을 서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당을 갈까요? 또한 천당 정말 천당을 갈 만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놀고 이렇게 누워 있고 텔레비전 보다가 또 먹고 고돌이나 치고 이런 생활을 영원히 한다면 거기를 가고 싶어 할까요? 저는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데가 천당이라고 그러고 그런 데를 못 가서 안 다니거든요. 천당이 만약 있다면 책이 열심히 읽는 사람, 하루 종일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하루 종일 노력하고 싶은 사람, 노력할 기회와 장비들이 있는 곳일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러면 천당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뿐이죠? 교육, 이 사회의 인프라인 교육의 의미가 망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데서 편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이나 팔보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이게 행복하면 인간이라 그런 것은 아무리 행복해도 목이나 팔이나 지렁이보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파란 불을 지켜서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자유는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말하고 내가 수학 공부를 이걸 풀고 싶을 때 풀고 이런 게 바로 인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저와 공유하지 않으시면 저는 입학식 때분들 말하지만은 우리 학교로 오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고 그래서 이게 재미있구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신없이 누구도 하지 못할 분량의 양의 얘네들 해부학을 영어로 지금 공부하려드립니다. 현미경 이론은 한자로 써.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이 어린애들이 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을 21일을 한 아이들입니다. 악기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그걸 즐겁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은 인간입니다. 근데 잘난 척 하는데 계속 자면서 나 잘났어 나 잘났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력하지 않는 것, 그 노력하지 않는 게 재미있는 것, 그거는 아이들의 생각을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아이들을 구현되지 않으면 이 지금 교육이 수업시간이라는 게 가면 다 지금 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픈스쿨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 아무 때나 들어와서 수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학교 다녀봤습니다. 장학사님 오신다 그럴 때마다 3, 4일 전부터 연기를 배웠습니다. 장학사님이 들어와서 이거 하면 네 하고 모두 손을 들고 선생님이 누구를 지목할 것이다. 그래서는 어떻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교육부 그 대표가 돼가지고요. 그 우리나라 영어 교육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감사관으로 갔는데 얼마나 화가 났냐면 감사관으로 갔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영어를 그런대로 합니다. 근데 레츠리프드 레슨, 레츠리프드 계속 선생님이 한 시간 내내 저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레츠리프드 레슨 보이 그럼 애들이 전부 보이 그러면요 세상에 장학사들이 몰라요. 장학사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장학사들이 뒤에서 놀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평소에도 이렇게 영어로만 수업하니? 대답이 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그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회의하면서 대체들이 리프더리스님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복습하다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review. 그러니까 let's review the lesson.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let's go over it again. 이렇게는 말해서 let's review the lesson은 아마 논문이나 이런 데 쓰는 문장이 되고 그렇게 회화해서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죠. Let's review the lesson. Let's review the lesson. 근데 계속 그렇게 boy 그러면 애들이 boy 그럼 let's review the lesson boy boy let's review the lesson boy boy 이렇게 다섯 개씩. 그런데 그게 무슨 영어면 영어 회화입니까? 그런데 장학사들이 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영어를 하나? 네. 끝나고 나서 축하 파티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기야? 나에게 익숙한 이 연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영어 수업이냐? 얘기했다가 많은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테니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말 좀 길었어. 이게 뭔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우리 학교하고 말고 달라서 자꾸 얘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 멋지는 요번에 고3대 졸업하는 우리 정윤이 우리 정윤이가 우리 강릉 학생 이겨옵니다. 너무나 지금 멋있게 잘하면서 우리 이 무영이는 처음 올 때 요만 했어요. 엄마 오셨어? 제가 키웠기 때문에 자 요게 이게 아이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야 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저 고기 이름들이나 외울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네, 정말 이게 앞다리에 가면 거의 다 있는 게 모르겠는데 따라 물어보시면 초등학생들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고 고등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영어를 다 쓰고 가야 됩니다. 글씨를 좀 가봐야 되고 감자까지 다 써야 되고 한글까지 요즘 아이들은 옆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있고 막 이러합니다. 한글 자체까지 전부 바꿔주고 애들이 음악하고 미술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문성찬 성환 성환님 나오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받고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신비 아주 이름이 신비스럽습니다. 우리 신비도 너무나 기운이 차는 아이예요. 성환이는 감정이 세밀한 아이입니다. 그 감정이 세밀한 아이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기초적으로 비슷해도 감정이 세밀한 아이들에게는 더 감정적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감정이 세밀하면 감정을 늦추고 이성을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이성이 감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큰 이성은 남보다 근골을 잘 열고 아주 이성적으로 대상을 잘합니다. 여러분 감성에서 나오지 않은 이성은 나라를 망치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최고의 시험을 붙은 사람 이름이 이완용입니다. 그리고 평생
포지션을 봐도 못 붙은 사람 이름이 신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신. 우리 신기 너무 잘했어. 너무 예쁘고. 응? 자, 이제 엄마한테 가고 이름을 저 인사하고 들어가. 은호. 자, 오늘 우리 은호 사람입니다. 이제서 벌써 온 지 2년이 돼가지고, 같은, 이제 5학년 되나? 네. 같은 5학년 되는데도, 같은 학년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개인해야 되고, 이렇게, 정렬이 되지 않은데, 이 녀석은 이제 온 지가 좀 오래돼서 낙태있기 때문에, 형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자, 우리 은호 너무 잘했어. 아무 엄마 아빠 오셨어? 네. 엄마는 안 오셨어. 우리 단호는 단호 아빠한테는 많은 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단호는 분지 사업으로 요럴 때 여러분의 교육이란 게 얼마나 궁금한 거냐면 비가 내리는데 태백산 꼭대기에 딱 내려서 이쪽으로 가면 서해바다, 이쪽으로 가면 동해바다인데 여기에 내리는 비가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 요 1mm 차이가 아니고 서해바다, 동해바다로 가는데 서해바다는 지옥, 동해바다는 천국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천국적으로 몰아줘야죠. 그래서 내려서 그냥 내리는데 아이들이니까 딱 태백산맥에 올 때쯤 이쪽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가면 쫙 막습니다. 지붕 씌워가지고 그래서 서해바다 쪽으로 쭉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아이들의 탓을 보면 그거를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잠시만 모은 것도 그런 일이 없더라. 또 우리 학교는 오픈스쿨이라고 그랬죠. 부모님들 애들 키우다가 힘든 거 있으면 학교에 요청하십시오. 우리 학교는 한 번만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 언제 군대 가고 언제 집대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학교에 일대가 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좀 너무 잘했어. 너는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신영이도 이제 들어온 지 지금 얼마 됐어요? 요즘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만질 것이 없이 아이들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공부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면 그건 이미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말로 스피킹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리스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야, 나 벌써 지금 3시간째 리스닝하고 있어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국말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줌 치는 거죠. 1분 안 쉬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 이 중요한 거니까 하셔야지. 이 생각 갖고 있으면 해결에 걸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과 속이 다른 속이 뿅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요한 1분만 없어도 죽어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이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숨쉬고 있으면 건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나는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방학 때는 7시부터 8시까지 영어 8시부터 9시까지 수업 이런 시간표를 짜놨다 그러면 지킨 아이는 머리가 매일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점수가 잘 나왔다 할지라도 남이 만든 회사에 취직하는 것 이상의 미래를 갖기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지금도 들었는데 한국어를 스피킹 했고 여러분 지금 리스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얼마나 잘합니까? 당연히 얘들이 공부하는 줄은 몰라요. 공부에 빠져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네, 서로 안아주고 저하고도 안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요즘 우리 저 이제 제처와 하루 일과가 보통 12시 각각 꺼나 12시가 넘어야 출근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 조그만 녀석들은 형들이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애들까지 저 어린애들까지 다 재우고 그러고 여러분 부모가 그 스승이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 스승을 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12시까지 저는 보통 한 12시까지 아이들이 고등부 애들은 그때까지도 진료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일해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식이면 돈 안 받고 가르치는데 밤 12시에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까? 응? 돈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밤 12시에 물어도 대답하는 거는 그냥 선생이 나는 수학선생, 영어선생 이게 여기 있어도 안 되고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애가 질문하면 안 돼 이런 모든 룰이 사랑 안에서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선생님도 믿지 못하는데 글쎄요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활자로 된 책을. 자, 우리 우영이 아주 그냥 다리가 그냥 얼마나 길어졌는지 세상에 되게 용만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지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자 참고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들 보면 공부 일단 식사지도까지 다 합니다. 글씨지도, 식사지도, 사정생활지도까지 다 합니다. 요즘 아이들 젓가락 못 잡는 애들 많은데 우리 학교들 보면 떨어져서 잘 먹습니다. 젓가락질 잘 못해도 뭐 상관이 있냐고 하는 노래 있죠. 뭔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호등 잘 안 지키면 뭐 어때요? 젓가락을 잘 못해도 밥을 먹어요. 저기 이슬람교 가면 맨손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그죠?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가면 맨손으로 먹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롭겠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면 인격이 더 높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머리 좋은 이유는 젓가락질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짓는 거를 정말 저는 이 서양 문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냐면 서커스 서커스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본 사람도 안 되고 중국 사람도 안 됩니다. 중국은 기획기에서 이렇게 뜨는 거고 이로 젓가락으로 콩자반 잡는 거는 서커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 애들이니까 못 잡아도 되니까 하지 말자. 그럼 그걸 포기하면 되지. 왜 또 다른 거 가르칠까? 아, 총련이 많이 기다렸어. 계속해서 학교에 얼굴이 되고, 참 잘생겼잖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은